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죠. MBC 라디오는 한 가족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른 프로그램 청취자분들께도 선물도 좀 드리려고 정말로 진심으로 좋은 뜻으로 이웃 DJ들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 이로마 씨, 정지영 씨, 옥상달빛, 우리 옥디달자, 윤주 씨. 근데 어쩜 이렇게 마치 짜고 찐 것처럼 몽땅 선물들을 놓쳤습니다. 저는 정말 다 드리려고 곳간을 내어드렸는데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친오빠와 자주 보는 친오빠보다는 훨씬 더 자주 보자 매일 보는 우리 루마 오빠 이루마 씨의 실패는 정말 뼈아프게 뼈를 때리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의좋은 DJ AS 저의 진정한 의좋은 DJ 우리 루마 오빠께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아 오늘 진짜 기회를 드립니다. 예,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지나갈 때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루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가 헤어진 네. 지 한 13분 그러니까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 네. 일단은 정의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인사드렸지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하지만 루디인 네 이루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루디. 네네. 예, 지금 퇴근길인가요? 아, 네 이제 가려고 네, 네. 가려고 네 아직 MBC 아닙니다. 네. 에, MBC 안에 그냥, 있고. 네. 차라리 들어오심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또 좀 네. 예, 좀 쉬시라고 전화 연결을 네네. 해봤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희가 통화를 했잖아요. 그랬죠. 아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퀴즈 틀리고 오토굿바이 되고. 아니 그 질문에 네. 약간 좀 그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질문에. 왜요? 왜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곡을 연주를 했을까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네. 연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 답을 이렇게 제가 골라봤는데 예. 틀렸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근데 네. 저희 라디오를 좀 들어보셨으면은 이게 정말 손쉬운 퀴즈였어요. 네네. 네. 아 진짜 바이에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저는 상록 피아노를 다니고 싶었는데 우리 오빠 네네.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만 아. 보내고. 제가 상록 피아노 그 네. 가방만 들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아, 그 부분만은 내가 못 들었지. 아니 그리고 우리 아쉽네. 골디 청취자들의 네. 비난, 원망, 하소연 이런 거 없었나요? 아, 뭐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아, 큰 파장은 없었다. 네, 큰 파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왜냐면 그때 저희가 불러드렸던 골디 청취자 다섯 분이 계세요. 황우순 네네. 씨, 나연주 네네. 씨, 공태양 씨, 장은영 씨, 박재석 씨. 장은영 씨. 네. 네. 따로 사연은 안 남겼고요? 뭐, 크게 남긴 건 없고요. 그냥 전화 연결해서 되게 좋았었다. 아, 뭐 그냥 좋았다. 역시 네. 여유가 있어요. 예, 골든 디스크 여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제가 너무 그때 안타까워서 네. AS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지난번과 똑같이 이루마 씨가 맞추면 골든 디스크 청취자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요. 네. 이루마 씨가 또 틀렸다. 그러면 그 선물을 네. 고스란히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드릴 텐데. 아니,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만의 색깔이. 아, 참,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번에는 좀 쉬워요. 진짜죠? 한번 꼬지 않았습니다. 네. 아, 진짜죠. 알겠습니다. 맞춤 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팝송과 네. 피아노 다 나와요. 팝송과 피아노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나가요. 네네. 세계적인 가수 빌리 조엘 아시죠? 네네. 빌리 조엘의 히트곡. 피아노맨 아시죠? 네네. 자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가사에서 네. 피아노맨은 토요일 저녁 몇 시부터 연주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자 보기는 루마 오빠를 위해서 특별히 영국식 영어로 드릴게요. 네. 1번 It's 7 o'clock. 2번 네. It's 8 o'clock. 3번 It's 9 o'clock. 4번 It's 10 o'clock. 정답은요? 갑자기 헷갈리네. 헷갈리죠? 자, 정답은요? 오. 3번. 3번? 뭐요? 3번? 네, 뭐요? 3번? 9 o'clock. 나보다 9 o'clock이었구나. 3번 확실합니까? 헷갈리네. 갑자기 이러니까. 자,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잠깐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죠? It's 제일 처음에. 7 o'clock. 네. It's 8 o'clock. 헷갈리네. It's 9 o'clock. It's 10 o'clock. 와 9 o'clock. It's 9 o'clock. It's
세븐아 그럼 나 3으로 갈게요. 3번. 아, 3번입니까? 네. 드디어 우리 이루마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어, 헷갈리네. 세븐아 그럼. 야. 세븐아 그럼. 아, 지금 대입을 다시 켰습니다. 야, 나인 에이트 세븐 에이트 클럭. 아, 모르겠네. 정답은 아. 3번입니까? 네, 네, 네. 3번으로. 3번. 네. 3번 정답.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이루마 오빠의 노래도 듣고 이게 웬일입니까? 와, DJ 6년 만에 이루마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삼바. 아, 좋아요. 예.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지금 제가 딸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너무 딸에게 예뻐요. 딸에게 이 기쁨을 네, 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아니, 그러면 따님이 네네. 옆에서 라이브를 네네. 또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빠가 안 그러는데 있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네, 부르시네. 아빠가 왜 저러나. 네, 지금 계속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어이없어 한다. 네, 되게 웃고 있네요. 아, 네. 네,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다면 네. 약속대로 골든디스크 청취자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오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존 아. DJ 이루마 씨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네 정희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골디 화이팅. 네. 저희는 정답의 노래죠.